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았는데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좀 원하는 대로 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삶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일명 만사형통하는 삶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고, 땅을 사면 땅값이 뛰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원하는 학교 적적하고, 가족은 늘 건강한데, 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다면 과연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삶이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구석에서 늘 문제가 다가오고 고난이 느닷없이 닥치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이 다가오고요, 좌절할 상황, 낙심될 일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되게 힘든 것도 많을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면요, 직장이나 사업이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위를 보면 가까이 사는 이웃과 친구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문제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별로 차별성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풍요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된 다른 점,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요소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고난은 다 빼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져도 보통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요, 세상은 얼마 후에 전쟁터나 지옥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추워서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각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씨를 무지하게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때문에 세상 전체 기상이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1년 농사는 망치고, 북극의 빙하는 녹고, 지구의 자전축이 조정되며, 여기가 따뜻해져 딴 때는 태풍이 일어나고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원수를 단번에 처리해 주세요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곳곳마다 살육의 현장이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원수 가품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참 그냥 코믹하게 만든 영화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자리를 잠깐 차지해서 하나님 권한을 대항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도와 호소가 올라오는데 다 처리해 줘야 됩니다. 너무 귀찮아서 다 오케이 해서 다 응답 사인을 냈습니다. 그때 대혼란이 일어나죠. 한 가지 모습만 보여주는데 로또를 쓴 사람이 다 1등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모두 1등이 되었어요. 얼마나 해피합니까? 다 1등이 되다 보니까 상금이 액면과 비슷하게 나와요. 다 폭동을 일으키고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 나와요. 잠깐 나오는 그 장면인데 그 속에서 뭘 볼 수가 있냐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그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볼 때 잘 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되는데 싶은 고난, 이거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싶은 고통,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니까요. 내 고집이나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도 잘 되고 주위에도 평강이 맙니다. 이 과제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성경에도 수많은 고난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 속에 수많은 고난은 어떤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 성경이 말할 때 그냥 고난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른 말로 연단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 연단은 그 고난 속에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아무나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만 연단하십니다. 우리도 자기 아이를 제쳐놓고 남의 집 아이를 훈련시키고 잘 되게 해야 된다고 펄펄 뛰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상식 바뀌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들은 잘 되도록 연단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품뿔에서 택하였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단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뭐 지금도 그 연단의 연속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역사 속에서 시련과 연단의 한가운데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아마 그들의 큰 연단의 시작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애굽에서의 삶이었던 것 같은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종살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4장 20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쇠 풀무불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연단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쇠풀무불 같은 애굽 생활을 하면 그들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참 많죠? 연단은 우리를 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단련시켜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런 연단을 잘 거쳐야 되는데 하는 우려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도 그 고난의 와중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마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이 연단을 통과하면서 한국교회는 질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했어요. 아직도 기복주의적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복을 얻기를 구한다. 아니, 어떤 종교든지 우리의 삶이든지 복을 얻기를 구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기복주의란 말이 나온 거 뭐냐면요,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연단, 정결케 됨, 회개, 이런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복만 얻기 원한다면 그건 기복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기복주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과정 생략, 결과만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 무속신앙이 좀 그런 특성이 강했습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려는 것을 무시하고 부적 한 장을 붙이고 굿 한 번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아닙니다. 과정, 문제 근원, 그 해결 없이 결과만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문제 해결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를 위한 연단, 정결케 됨, 죄 씻음, 이 모든 것 없이 복만 얻으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목적을 이루는 게 좋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서 쓰십니다. 그 바꾸는 과정이 고난이고 연단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즉각 쓰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위를 주시면은요, 그는 폭력을 쓰다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40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와서 문제를 봤을 때 폭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죽여 없애는 걸 해결했습니다. 잘했다 하고 그가 지도자였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할 때마다 이리와, 그래서 집단적으로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는 연단이 필요했어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40년 동안 연단 받았을 때에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으려고 그 하나님께를 불러주셨는데 그 즉시 가나안으로 직행했으면은요,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속히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2주일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연단받고 정결케 되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 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를 연단하십니다. 그 시련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은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지 않으시고 아예 그냥 심판하시려고 한다. 그럼 심판하실 때는요, 뭐 위에서 벼락이 떨어질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대개 어떤 것입니까?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정욕대로 더럽게 살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욕되게 살다가 그에 합당한 심판받아서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26절도 보셔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고 받고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자들도 영리로 받고, 여자끼리 사랑하고 남자끼리 사랑하고 동성애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대로 욕심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질병 가운데 아무 열매 없이 그 삶이 망가집니다. 2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악으로 계속 몰고 가고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심판입니다. 자녀를 양육합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때리고 징계하고 해도 말 안 듣고 말 안 듣고 또 말 안 듣습니다. 어느 순간 내버려 둡니다. 좋은 것 같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아픈 사랑이죠. 당해야 깨닫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가 귀찮고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정해진 한시적 고통입니다. 크리스찬의 목표 지점이 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종류의 고난은 쓰임받기 위한 연단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연단해 주실 때에 오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입니까?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연단의 구체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은을 단련할 때 그냥 경도, 그러니까 단단하기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몇 번이고 풀무와 이걸 통과시키면서 순도를 높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이 될 수 있도록 그 순도를 높여가고 불순물을 하나씩 하나씩 빼갑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것 없이도 고난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큰 시험 중에 있어도요, 믿음으로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기대를 할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경은 불같은 시험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욥도 그가 잘못해서 이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결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 지은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서 잔치라도 벌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았다. 욥은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보아도 그런 것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까? 심각한 고난을 속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지 못한 고난 가운데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져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큰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직 온전한 사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는 금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보다 더 순도 높은 금이 되길 원하신 것 같아요. 그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지 못한 찌꺼기들이 드러나고 처리됩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서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작은 문제들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해결받습니다. 사람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다를 겁니다. 나도 모르는 교만이 드러납니다. 허영이 드러납니다. 이상한 탐심이 드러납니다. 감춰져던 위선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단 받은 후에 이 모든 불순물이 드러나고 그것을 깨끗해야 될 때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흠이 되고 나니까 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쓰실 수 있죠. 인격의 찌꺼기를 걸러내서 하나님이 더 정결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더 큰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는 중에서 더 큰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시온산은 기뻐해요. 유대의 딸은 즐거워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심판처럼 보이지만 결국 연단한 후에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개 자기 자랑과 욕심에 끌리고 헛된 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의지와 고집이 대단히 많은 것이 우리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요, 자중심적인 성향이 꺾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거친 모습은 다듬어지고요, 순수하고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집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 뜻을 중심으로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연단을 심히 받았던 요셉에 대해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답할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느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무엇이 그를 단련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그 인생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단련한 과정이 그의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요약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집니다. 나라 전체, 중근동 전체, 그의 가족 전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억울하게 겪은 모든 시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를 연단하신 거예요. 시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평탄하고 순환하는 삶은 아니지만 그의 삶은 결국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지요.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찌꺼기가 제거되어서 하나님께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 주는 비전까지를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시련을 잘 통과할 때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요.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요, 삶이 분명해집니다. 투명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왜 사는지가 분명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인생이 두 마음을 품고 두 군데를 바라보고 이곳저곳 시야가 분산되어 있다면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여기도 관심, 저기도 관심,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 영광과 나의 좋은 것, 이 사이에서 매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마음을 품고 살면 그의 시야가 확실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대개 연단받기 전에 사람은요, 대답이 복잡해요. 이것저것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큰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인간적 욕망이 사라집니다. 마치 불 속에서 껍데기도 타고 지푸라기도 타고 주위를 감싼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고 오직 타지 않은 중요한 내용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때 사람이 순수해지고 생각도 맑아지죠. 왜요? 그 안에 숨어있는 욕심, 야심 다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사람이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만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정돈되어서 인생의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의 관역 설정이 분명해지고요, 흔들림이 없이 그것으로 화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내 마음이 둘로 분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정말로 중요한 한 곳으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병을 극복한 이후에 인생이 보다 더 심플해집니다. 아직까지 온전해지진 않았지만은요, 수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좀 더 단순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시련을 잘 겪어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되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같은 코로나의 시련, 정말 생전 처음 당해보는 시련인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학생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한참 활발하게 뛰어놀고 즐겁게 막 관계를 형성하고 해야 될 때 이 고난을 당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요,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고난을 젊을 때 감당해 봤다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쓸데없는 것들 다 쳐내고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 이후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해답을 찾은 사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닙니까? 시련을 잘 이겨서 분명한 비전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오후에도 이분 얘기를 계속할 텐데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통과한 시험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그 형들 때문이었지만 그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시야가 명료해진 이후에는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게 하는구나, 이게 분명해지고 나니까 형들 원망하네요. 자기를 해롭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아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위에서 일한 거 아닌가?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간파할 때에 그가 경험한 아픔은 상처가 아니라 사명에 이르는 연단으로 바뀐 거예요. 고통이 큰 만큼 하나님의 계획도 큽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섭리적 시야로 내 생각을 확장할 때에 해석이 달라지고 내 삶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내 전생애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를 단련시켰습니까? 기도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억울하고 원한이 맺혀서 열매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쓸까, 방향이 분명해져서 멋진 인생, 하나님이 빚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힘든 일들도 다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다시 정의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사람, 그 계획 안에서 나를 빚으셨다. 이 해석이 분명해지면은요, 이제는 이전의 고통이 상처 대신에 아, 나를 연단시킨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지 않고 신뢰하고 나갈 때에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작가인데 그 작가의 손에 나를 맡기면은요, 나를 사용해서 기가 막힌 명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가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펜도 붓도 명작을 그리는 도구가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피카소 같은 사람에게 전시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끄적끄적했던 습작조차도 틀에 잘 정리돼갖고요 전시회에 나와요. 이런 작품 이전에 이 사람 이렇게 낙서를 했어요 까지 전시가 돼요. 아, 그 모습,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조차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도우시며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겨야 됩니다. 멀리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고 맡기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의 상처, 지금 겪는 쓰디쓴 고통, 앞으로 닥쳐질 문제들조차도 사용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연단을 통해 하나님 영광 위에 주님 쓰시는 사람으로 잘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